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보합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한국물 ETF인 EWY가 마이너스 0.36%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88원으로 큰 변동 없이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을 암시합니다. 주말 사이에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첫 번째, 한국 반도체 1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역대 12월 수출 금액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21일 7,455명 이후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전일은 3,000명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가늠하는 암호자산 가격이 약보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뉴스와 같은 좋은 뉴스도 있지만 뚜렷하게 시장을 상승 견인할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첫 개장을 하는 날입니다. 매수세에 대한 또 수입에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도 역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역시 반도체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4분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중 대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편식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당초 메모리 업황에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전망에서 이제는 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드린 반도체 수출 호조 뉴스는 반도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반도체 업종을 포트의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전략이 유효할 듯합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인 주식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할 주식입니다. 그보다 베타가 큰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저는 원익 QNC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익 QNC의 쿼츠 등 반도체 소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자회사 모멘티브의 빠른 실적 정상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쿼츠라는 소재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인 만큼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의 안정 성장성을 통해 향후 밸류에이션을 높여나갈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반도체 업종에 이어서 핸드셋 업종 매수 전략입니다. 작년 반도체 부족 영향이 컸던 스마트폰은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올해에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폴더블폰이 작년에 흥행했고 그 흥행세는 올해에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AR, VR 기기 등 IT 기기 수요 저변 확대로 테크 부품들의 수요 상황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셋 업종 중에서는 저는 오늘 BH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BH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주식인데요. 국내 고객사향은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애플향 아이폰 프로 라인업 호조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와 아이폰 수요 부진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 양호한 실적 발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폴더블 폰의 내장 힌지 공급으로 유명한 파인테크닉스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으로는 배당락으로 급락한 금융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배당락으로 인해 7에서 8% 단기 급락한 배당주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부류의 주식들은 2에서 3개월 후에는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을 복구하는데요.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배당주 중에서도 금융업종, 더 나아가 손해보험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삼성화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보업종 대표주이면서 명실상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는 경쟁사 대비 보수적인 언더레이팅 전략으로
IFRS17 도입 시점이 임박할수록 이익과 배당이 증가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